그렇게 사이드 쪽에 하중을 실어도 쑥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아디다스의 오르케트로라는 모델이에요. 오르케트로는 출시된 지가 꽤 돼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이미 출시가 됐고 또 션 워더스푼과의 콜라보 모델들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보 모델이 아니라 기본 모델들 중에서도 컬러가 굉장히 이쁜 모델들이 눈에 띄어서 구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콜라보 모델이 컬러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더 디자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 소재에 있어서도 션 워더스푼 콜라보 모델답게 신선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마감에 있어서도 살짝 거친 느낌이 또 유니크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그 메탈릭 컬러를 가진 레트로 러닝화들과는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이 녀석도 역시나 뭐 2000년대 초반에 러닝화를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트렌디한 느낌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뭐 콜라보 모델이긴 하지만 박스는 그냥 기본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네, 모델명은 SW 오르케트로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 US 9.5 27.5cm로 구입을 했고 모델 코드는 HQ7236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얇은 속지가 두 장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추가로 스페어끈이 두 세트나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컬러 뭐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두 개 넣어주면 더 좋죠.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으로 어퍼가 캔버스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라기보다는 세일 컬러에 가까운 약간 노란기가 있는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오르케트로 모델들과는 살짝 다르게 이런 마감 부분을 조금 삐뚤빼뚤하게 거친 느낌으로 했다라는 것도 이 녀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드솔하고 어퍼 컬러까지도 컬러를 굉장히 잘 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어퍼의 디자인이 그렇게 뭐 심플한 느낌은 아니지만 컬러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느낌은 뭐 저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꽤나 궁금해했던 모델인데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옆면 천천히 보시고 앞면 그리고 뒷면 토박스 파트 먼저 보여드리면 소재는 전체적으로 캔버스 직물 로 통일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토박스의 윗면 만져봤을 때 그렇게 뭐 얇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신발의 쉐입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해줄 걸로 보이네요. 뭔가 W자를 형성한 듯한 이런 라인들도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 한쪽에는 션 워더스푼의 로고 SW가 초록색 실로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사이드홀 파트도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만져봤을 때 토박스의 윗부분보다는 살짝 두툼한 느낌이 느껴지긴 하네요. 직물이 이어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은 셀 컬러의 카구스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살짝 잔털이 나 있는 듯한 이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끈 주변부 소재는 계속 통일된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단면의 마감이 이렇게 뭔가 살짝 거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살짝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컬러가 통일이 되어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 부분을 보시면은 역시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Y자 형태로 직물을 한 겹 더 덧대어놔서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요 위에는 오르케트로 모델 이름이 고무 같은 소재로 붙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요 부분에 이런 라인들도 살짝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혀의 제일 윗부분에는 시현 워더스푼 로고와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꽃 문양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혀도 살짝 두툼한 느낌이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발의 바깥면을 보시면은 역시 소재는 캔버스 천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아디다스 모델들과 다르게 삼선 라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오르케트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선 라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또 직물을 이용해서 라인들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단순히 직물만 덧대어 놓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티칭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디테일에 신경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토박스에서 보였던 요 튀어나와 있는 이 스티칭 요 스티칭은 신발의 사이드면을 따라서 쭉 뒤꿈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뭐 떨어져서 보면은 다 같은 캔버스 천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살짝 질감이 다른 직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보이네요.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직물은 다른 직물들하고 조금 다른 질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이 캔버스 직물 위에 이렇게 또 직물을 덧대어 놓은 형태로 디자인을 해 놓은 모습들이 보이고, 이 부분에도 스티칭으로 라인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도 이런 형이상학적인 모양의 직물들이 덧대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좌우가 대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부분까지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뒷부분은 또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스티칭으로 여러 개의 라인들을 엇갈리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죠. 뒤꿈치 부분은 뭐 직물이긴 하지만 안쪽에 보강제가 들어가 있어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뒤꿈치 부분의 쉐입이나 이런 단면들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은 모습이 아감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피 쪽을 보시면은 셔의 뒷부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발목을 감싸는 내피 파트들도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내피 쪽에 패딩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패딩 처리를 해놨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패딩 처리를 해놨고요.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은 콜크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혀의 윗부분에도 있었던 뭔가 평화를 상징하는 꽃 모양의 무늬 위에 션 워더스푼 로고가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래쪽은 굉장히 평범한 파란색 스펀지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직물 같은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미드솔 파트. 이 녀석도 미드솔이 꽤 두툼한 것 같은데 굽 높이 한번 재볼게요. 뒷굽 기준으로 발바닥이 닿는 높이가 한 4.5cm 정도, 앞굽 기준으로는 2.5cm 정도니까 일반적인 스니커즈들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앞뒤로 이렇게 아디프린이라는 폼의 소재 이름이 적혀있는 게 보이는데, 상당히 두툼한 두께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의 소재는 아니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쿠션감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폼 중간은 이렇게 반투명의 소재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식스의 젤 시리즈들과 비슷한 구성이긴 하지만 이 녀석은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네요. 미드솔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아디프린 폼의 이름이 양각으로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라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디자인들을 넣어놓은 모습도 보이고요. 미드솔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솔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아디프린 폼 위에 브라운 컬러 고무를 덧대어놓은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벌집 무늬 패턴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라인을 이용한 패턴들도 들어가 있어서 접지력 내구성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토시언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는데, 발이 뒤틀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쉔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옛날에는 이 토션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TV에서 광고까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뭐 한 30년이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와 션 워더스푼의 콜라보로 나온 오르케트로 모델을 보여드려봤고요. 오르케트로라는 모델 자체가 그렇게 심플한 느낌을 주는 모델은 아니지만 소재와 컬러감을 이렇게 깨끗하게 통일해준 느낌이 저는 뭐 굉장히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간 션 워더스푼 로고,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와 션 워더스푼의 콜라보로 나온 오르케트로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컬러 이전에 핑크 컬러가 들어간 모델이 출시가 됐었는데, 역시 핑크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남자들의 마음을 떨리게 했었나 봐요. 그 모델은 지금 굉장히 높은 리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녀석은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정가가 18만 9천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3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매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같으니까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신발이 이미지로 볼 때보다 이렇게 신고 봤을 때 더 이뻐 보이기 마련인데, 이 녀석도 역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고, 에글릿의 이 그린 컬러하고 토박스 윗부분의 이 션 워더스푼 로고, 이 부분이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디자인에 깔끔한 포인트가 돼주는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0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일반적인 두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275 제 정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어퍼가 캔버스 직물로 되어 있어서 살짝 타이트하더라도 그렇게 압박되는 느낌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슬림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발볼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발등 부분에 혀도 상당히 두툼하면서 살짝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냥 딱 맞는다 라는 느낌이고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일상생활 하면서 신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어보니까 또 이렇게 의외의 착화감을 보여주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지금 신발권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살짝의 힐슬립이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뭐 꽉 끈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감을 향상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짝의 힐슬립은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구멍이 발목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있으면 더 향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하면서 신기에는 전혀 불편한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두툼한 폼이 미드솔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랑말랑하다거나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은 아니에요. 단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한 느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드 쪽에 하중을 실어도 쑥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부드럽고 안락한 그런 쿠션감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앞쪽도 역시 단단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꼭 현 워더스푼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 모델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오르케트로라는 모델에 대한 궁금증이 기본적으로는 있었고 어차피 하나 구입할 거라면은 뭐 현 워더스푼 모델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입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많은 오르케트로 컬러웨이 중에서 그래도 현 워더스푼의 느낌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쁜 모델이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캔버스 직물이라 오염 부분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뭐 괜찮은 시다라면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데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